네, 안녕하세요. 고수의 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저희 이번 주부터는 월화수 오후 4시에 인사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수익률 팍팍 높여줄 수 있는 고수의 피 퀴즈부터 시원한 종목 상담까지 한 시간 동안 알차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아, 전화도 있는데 전화는 02-3772-9444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전화와 문자로 많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마감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행히 오늘은 양지수 상승부를 지켜주면서 견조한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코스피 지수는 오늘도 2770선 회복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고요. 오늘 2768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반대로 코스닥은 장 막판에 힘을 더 내주면서 일중 고점 부근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은 910선까지 올라오면서 900선 안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수급도 좋았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 함께 매수하면서 지수 끌어올렸고요.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세 돋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종목들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바이오주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세로 마무리 지었는데요. 원자재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오늘 철강주들 흐름 좋았습니다. 글로벌 철강제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국내 철강 기업들이 후판 가격을 다시 올린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 대한제강이 9%, 포스코가 5%의 탄력으로 마감했습니다. 중소형주 중에서는 의료기기 섹터의 탄력이 두드러졌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재택치료 체계로 전환이 되면서 이렇게 다양한 의료기기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오늘 메가ECS, 메디아나, CU 메디칼까지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비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보복 소비의 영향으로 소비주들이 호실적들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리오프닝 기대감도 더해지면서 의류주들 오늘장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어제 호실적을 발표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오늘 10% 넘게 올랐고 신세계도 오늘장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면서 3%의 탄력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다행히도 오늘장 상승 탄력 지켜주면서 좋은 흐름으로 잘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이 시장보다 더 잘 갈 수 있는 종목들, 오늘도 어떤 종목이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고수의 픽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보시죠. 네,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오늘 뭐 달라진 거 없나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시는 거예요? 예. 머리가 좀 바뀐 것 같기도 네, 하고. 네, 싹둑 잘랐습니다. 무슨 뭐 신경에 큰 변화가 있었나요? 오늘 이 질문 한 20번째 듣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무 일이 없고 그냥 좀 변화를 접어보자. 네. 오늘 뭐 일기 쓰시는 거 아니죠?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오늘 머리도 잘랐으니까 또 이런 산뜻한 기운을 받아서 오늘 또 재밌게 또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좀 마감 상황을 좀 확인해 보자면 오늘 시장 되게 좋았습니다. 이렇게 좀 반등 흐름이 좀 더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중요한 구간의 상승을 좀 해준 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안 좋아도 쌍바닥이고 좋으면 이제 외바닥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도 불확실성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계속 드렸던 말씀이 일관되게 드리는 말씀이 지금은 많이 지조가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로 포트폴리오 변경하시면서 좀 이제 종목을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자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게 오늘 같은 경우도 저희 이제 그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이라고 샀는데 오늘 좀 올라가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가져가실 수 있고 오래 끌고 가실 수 있는 종목들은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 끌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직도 지수는 2700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좋은 종목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저희 방송과 함께 좋은 종목도 찾아보시고 퀴즈도 받고 상품도 받으시는 시간들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2월 들어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가격 메리트가 좋은 종목들 많으니까 저희와 함께 하나하나씩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시장이 오른 만큼 더 기분 좋게 수익률 리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종목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텐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미래 컴퍼니입니다. 저희가 지난 12월 14일에 제시해 드렸고요. 고가 기준으로 수익률 21%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좀 지금 구간에서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기 때문에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고요. 자, 다음 종목은 유비벨록스입니다. 자, 이 종목은 저희가 11월 19일에 제시해드린 이후에 역시 수익률이 44%,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두 종목에 대한 전략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저희가 이렇게 한번 제시해드리고 나서 끝이 아니라 그 종목이 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네. 단기 매매만 능사가 아닙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단기 매매를 더 많이 하시고 특히 요즘 제가 주식하는 걸 보면은 주식의 정보가 너무 많아요. 이게 뭐냐면 제가 초창기에 주식했을 때 네. 소위 말해서 HTS 이제 처음 이제 그 나오지 못 얼마 안 돼가지고 좀 이제 옛날에는 주식을 이렇게 안 했거든요. 제가 이제 오래 주식하신 분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면은 옛날에 명동에서 이제 칠판 갖다 놓고 이제 주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삼성전자 매주 이렇게 막 분필로 써가면서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했다 그랬는데 요즘은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상한 기법들을 배우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종목들 같이 리뷰를 드리면서 진짜 주식의 정석이 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미래 컴퍼니 같은 경우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12월 14일날 말씀드렸으니까 얼마 되지 않은 종목입니다. 12월 14일 날 말씀드린 이후에 사실 1월 달 고점을 한번 찍고 그 이후에 지금 잠깐 조정을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재 구간이 저희가 매수를 말씀드렸던 자리가 한 요 정도 구간 네. 되고 너무 작게 보이나요? 요 정도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고점을 한번 찍고 지금은 눌림목 이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매수가 인근에서 한번 쌍바닥을 찍은 다음에 다시 올라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도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고 목표가는 35,000원 다시 한번 잡고 가신다면은 지난번에 못 팔아서 기가 막히게 팔 수 있었는데 저희가 말씀드렸던 목표까지 왔다가 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못 파신 분들 분명히 좀 아쉬움이 남을 텐데 이 종목 아직도 목표가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신규 진입은 지금은 하실 때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타점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일 궁금해하시는데 더 갈 건데 지금은 사지 마세요. 이게 무슨 얘기, 더 갈 거라면서요. 근데 네. 왜 지금은 사지 말까요?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추세를 가고 있는 추세에서 올라타는 경우들이 있고 변곡점에 들어가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변곡점에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이 터닝포인트에서 들어가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같은 시장에 지수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크게 먹을 수가 있고 거기다가 여러분들의 심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변동성이 심한 종목들은 결과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50%, 100% 간다 한들 여러분들이 호가창의 흔들림 때문에 갑자기 급락이 나올 때 던지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닥 찍고 올라오는 종목보다는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 신규 매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도 방송 보시면 좋은 종목들 말씀드리고 또 퀴즈 맞춰주시면 또 좋은 종목들 말씀드리니까 참고해보셨으면 좋겠고 유비벨록스 역시 저희가 네. 11월 19일 날 말씀드렸으니까 역시 오래된 종목은 아닙니다. 한 요 정도 구간에서 말씀을 드린 종목인데 그 이후에 급등을 했죠. 네. 말씀드리고 바로 급등을 시작해서 1월 초에 고점을 만든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기가 막히게 팔았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수익만 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뭐 모든 종목들을 저희가 하루에 다 이렇게 리뷰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좋은 자리에서 또 매도 의견을 좀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만약에 그때 못 파신 분들이라도 지금 보면은 많이 올라갔다가 내려왔으니까 더 내려가는 거 아닌가요? 걱정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차트를 여러분들이 짧게 잡고 보시지 마시고 길게 이렇게 한번 늘어놓고 보세요. 보시면 이 회사는 이미 2, 3년간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지금 40몇% 수익이 났다라고 하지만 긴 호흡 내에서 한번 변곡점을 준 정도의 흐름이거든요. 그런 측면을 생각해서 보신다면은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 전고점 2만 1000원 갈 수 있고 그 이상도 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현재 구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두 종목 모두 저희가 제시드렸던 목표가보다 그 이상으로 훨씬 많이 갔던 종목들이거든요.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3만 원 이상까지 상승 가능하다라고 전략 드렸고요. 유비벨룩스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수익률이 좀 많이 줄어든 구간이실 텐데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전망 드렸으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이 두 가지 전략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일매일 저희가 퀴즈와 함께하고 있는 고수에픽 종목들 함께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종목들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수익률도 정말 이렇게 높게 기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방송 놓치신 분들은 고수의 관심 종목 채널 들어오시면 그날그날자 고수에픽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자, 두 가지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은 이렇게 고수의 픽만 소개해드리는 게 아니라 또 손실이신 종목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전화는 02-3772-9444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송 참여해주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매일매일 많은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퀴즈 정답자 또는 문자로 종목 상담 신청하시는 분들께는 50분 추첨을 통해서 고수에픽 3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또 전화로 상담하시는 분들, 연결되신 분들께는 치킨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고수에픽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이 올라와 있을지 오늘도 기대가 되는데요. 잠시 후에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수익을 적중시킬 종목, 관심을 가져보셔야 되는 그 종목, D로 시작하는 세 글자의 종목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그 D로 시작하는 세 글자의 종목, 키워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가전제품이죠. 냉장고, 세탁기 두 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냉장고, 이런 세탁기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생각나는 게 이제 뭐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것도 분명히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그런 완제품보다는 이 회사는 소위 말해서 그 외곽에 있는 철강 제품을 한다. 비철강 제품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이제 우리가 냉장고를 사면은 이게 색깔이 묻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분홍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페인트 칠하면서 이걸 만드는 게 아니고 얇은 이제 그 가전용 라미네이티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색을 PP로 이제 입히는 그런 이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비철금속 관련된 인플레이션 수혜주로도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시기는 힘드실 텐데 그럴 때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죠.
재미있는 오답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50분께 종목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50분이나 보내줬는데 왜 나는 당첨이 안 되지 이런 연락들도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항상 참고해서 뽑는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냉장고, 세탁기 두 가지 키워드를 확인해 봤습니다. 뭐 냉장고랑 세탁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뭐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바깥에 철강? 철판? 그러니까 이게 냉장고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냉장고가 이제 철제나 이제 비철금속처럼 돼 있잖아요. 요즘은 그쵸, 이제 그쵸. 플라스틱으로 안 돼 있고 그쵸. 그런 것들이 색깔을 입힐 때 페인트를 이렇게 칠하는 게 아니고 네. PP 제품으로 이거를 코팅을 해서 나오잖아요. 네, 그런 네, 이제 네. 코팅한 철판을 납품 하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철판, 그럼 철강주 쪽으로도 볼 수 있는 그쵸, 거예요? 비철금속 쪽이죠. 주로 이제 철보다는 알루미늄 같은 것들을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아, 그럼 오히려 알루미늄 그쵸. 쪽으로 관련이 있다라는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D로 시작하는 세 가지의 글자의 종목인데 오늘 진짜 어려워요. 그렇죠?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고 일단 제가 처음에 D로 시작하는 세 글자다라고 생각을 들었을 때 한 두 종목 정도 생각이 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둘 다. 기어유, 뭐, 네, 그런 DPC. 정확하게 기어유 DPC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두 종목 일단 아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이제 세 글자라서 이제 유튜브 댓글에 정말 많은 오답들이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답이 한 개도 안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생각을 해주시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잠시 후에 2차 힌트 또 드릴 거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몰라도 괜찮다, 난 오답 보내겠다 하시는 분들도 괜찮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오늘도 방송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선물들 많이 많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시는 분들께는 50분께 추첨을 통해서 고수의 픽 3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전화상담 연결되신 분들께는 치킨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또 실시간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문자로 지금 활짝 열려 있으니까 고민 있으신 분들은 바로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첫 번째로는 전화 연결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SK바이오팜. 네, SK바이오팜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121,558원에 네. 비중 15%예요. 네, 매수가가 121,558원에 비중 15%라고 하셨는데요. 매수하신 지 꽤 좀 되신 것 같아요. 네, 오래됐어요. 네, 좀 걱정이 많은 목소리인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실까요? 네, 이거 처음에 사고부터서는 한 번도 오른 적이 없고 계속 내려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 주식을 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네. 예, 그래서 고민이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매수하신 다음에 계속 떨어지기만 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아무래도 바이오 종목이니까 더 어려우실 거예요. 이제 주식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셨는데 통상은 이제 우리가 LG전자나 삼성전자 이런 것만 뭐 핸드폰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제약바이오에 혹시 관심을 갖게 되신 이유가 있으세요? 예, 제가 이제 이것도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어떤 전문가님의 그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예, 저기 가지고 있기만 하면 상장 때까지 가격은 꼭 오른다고 하셔서 뭐 내전증 치료제도 뭐 개발했고 신약 개발도 하고 있고 이때서 제가 했거든요. 예. 상장 때 가격이면 거의 뭐 그때 초반 가격이면 20만 원대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뭐 저희 방송을 오전에 많이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좀 제약바이오가 지금 할 땐 좀 아니라고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삼성전자, LG전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가 뭘 파는지 뭘 샀는지 대충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저도 제약바이오 정말 많이 했어요. 17년, 18년, 19년도에는 제약바이오, 뭐 20년도까지도 제약바이오에서 많이 놀았는데 그때는 이 종목들이 정말 기대감으로 움직일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대감이 아니라 결과가 나와야 되는 시기가 돼버렸어요. 근데
최근에 뭐 그 결과가 안 나오는 종목들이 좀 있어요. 메드팩트도 그렇고 좀 안트로젠도 그랬었는데 결과가 좋은 결과를 내려고 회사들이 노력하지만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제약바이오가 섹터 자체가 조금 이제 약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둘째는 최근에 이제 그 가지고 있던 아까 말씀하셨던 뇌전증 치료제 때문에 최근에 계약이 많이 이제 성사가 돼가지고 흑자 전환하고 매출도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원래 통상 결과가 나와가지고 매출로까지 연결이 되면은 급등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급등을 해주지 못하고 하루 상승하고 지금 오늘 음봉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대감은 앞으로 나올 뉴스들이 계속 있는데 결과가 나오면은 결과가 나온 이후엔 이벤트 소멸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 생각에는 10만 원 정도까지만 반등을 해주면 정리를 좀 하시고 다른 종목에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오늘 시황도 말씀드렸지만 종목을 지금은 끌고 나가야 될 때지 종목에 끌려가면 안 될 때거든요. 그리고 아직 지수가 2700이기 때문에 좋은 종목들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목표가 10만 원에서 9만 5천 원 사이를 밴드로 잡으시고 그 가격대쯤 되면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9만 5천 원에서 10만 원 오면 정리를 할까요? 9만 5천 원에서 10만 원이요. 19만 5천 원까지 가면 좋겠지만 10만 원에서 예. 9만 5천 원 사이쯤.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K바이오팜 최근에도 실적이 좋게 나오긴 했지만 매수가가 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9만 5천 원에서 10만 원 정도까지 회복이 됐을 때는 매도하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로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02-3772-9444번으로 신청해 주시고요. 채택되시면 저희가 치킨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자 고스피 종목 퀴즈를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D로 시작하는 총 세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힌트 키워드를 세탁기라고 드렸더니 디오스라면서 또 이전에 추억에 아직도 나오나요, 디오스가? 안 나오나요? 아, 몰라요. 제가 몰라요. 냉장고 안 쓰세요? 아, 냉장고를, 네, 아니, 쓰긴 쓰는데. 그래서 저도 냉장고를, 물론 네. 쓰긴 쓰는데, 저희 그 처음에, 전 삼성 거 쓰거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메이커 거 생각 안 쓰는데, 네네네. 여러분들, 이런 오답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품 보내드린다, 반드시 종목 보내드린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혹시나 나는 이제 문자 보내는데 종목 못 받으신 분은 있으실 거거든요. 저희가. 이게 동의를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네. 연락을 드린 다음에 문자를 드리니까 그 연락 한 번만 받으시면 좋겠다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답 모르시더라도 재미있는 오답 문자 보내주셔도 충분히 선물 받을 수 있는 기회 열려 있으니까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50분 추첨해서 고스에픽 3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또 문자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314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원티드랩 매수가 41,700원의 비중 10%, 전문가님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원티드랩은 이제 원티드 채용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상장한 다음에 주가는 거의 좀 박스권에서 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75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41,000원대에서 매수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매수가가 조금 이제 어려운 매수가에 들어간 것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이제 1월 달에 장이 안 좋고 지수가 많이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는 견조한 흐름이거든요. 물론 초보자분들이 하기에 신규 상장 종목이 쉬운 종목들은 아닙니다. 특히 신규 상장을 해서 얼마 안 된 종목들은 변동성이 심할 때 들어가실 때 특히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중요한 구간들은 지켜주고 있고 구직자와 이제 구직을 하는 사람하고 사람을 채용하는 사람, 채용자와 구직자를 매칭해주는 그런 이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옛날에는 이제 그 잡땡땡 뭐 이런데 뭐 알바땡땡 뭐 이런데 뭐 이런 데에서 이제 수기로 했다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AI로 그걸 매칭해주는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성장성이 기대가 좀 되는 회사다라고 생각이 되고 주가 측면에서도 지지부진해서 그렇지 지금 박스권 하단을 깨거나 저가를 지금 침범하는 그런 종목은 아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지수가 무너지면서 신저가 같은 종목들도 대단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재 한 27,000원대에서 그래도 중요한 자리는 좀 지켜주고 있고 만약에 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현재 구간에서 쌍바닥 정도 찍고
다시 한번 반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목표가는 한 4만 원대 아까 말씀 지금 매수했던 매수가 인근 정도를 목표가로 잡으시고 손절가는 한 2만 7천 원 잡으신다면 이 자리가 깨지지 않는다면은 박스권 형성 후에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여러분들 항상 박스권 상단 사고 박스권 하단에서 불안해서 파시거든요. 근데 이거 매매 반대로 하셔야 돼. 박스권 하단에서 사고 박스권 상단에서 파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하단쯤이기 때문에 지금 팔 때가 아니고 4만 원 정도 기다렸다가 파시면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스권 등락 전망되고 있으니까요. 손절가 2만 7천 원, 목표가 4만 원 잡으시고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38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가 ECS, 매수가가 14,700원에 비중 20%입니다. 오늘 상한가 갔는데 앞으로 전망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 의료기기 관련주로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종가가 15,50원이었는데 매수가까지는 아직 좀 남았거든요. 앞으로 더 좀 상승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상한가에 들어갔고 네. 마감을 했는데 지금 조금 가격을 좀 보면은 네. 지금 시간 내에서도 상한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상한가를 들어가면은 어떻게 저 같은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은 내일 갭 상승을 할 거거든요. 통상 내일 뭐 오늘 지금 지수 선물 제가 들어오기 전에 봤을 때는 플러스였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뭐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내일도 갭 상승할 텐데 갭 상승을 할 때 예를 들어서 20%를 가지고 계시니까 갭 상승을 할 때 일단 5%를 파세요. 5%를 팔고 그다음에 남은 15%는 추가 상승을 보고 그다음에 종가쯤에 상승을 하면은 그다음에 한 14,000원 정도 구간에서 또 한 번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지속적으로 분할 매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 갭 상승 때 한 20% 중에 5%는 팔고 나머지는 끌고 가시다가 종가의 매수가 인근이 되면은 다시 또 5%를 팔아가지고 10%만 들고 절반만 들고 어디까지 가는지 확인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가 ECS 대응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저희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고수의 관심 종목 채널 들어오시면 장중에도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실 수 있습니다. 자, 휴대폰 카메라 키셔서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수의 픽 퀴즈 두 번째 힌트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자, 다음 힌트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D로 시작하는 세 글자의 종목. 여러분들 어려우실 텐데 이 종목 HTS 잘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 종목 D로 시작한 세 글자의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힌트로 냉장고 세탁해드렸는데 그 다음에는 갑자기 뜬금없이 선박과 건축이 나옵니다. 이 종목은 무엇일까요? 자, 두 번째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를 듣고도 감이 안 오고 키워드를 듣고도 감이 안 오고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힌트를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 힌트는 더 어렵습니다. 엠보스된 PVC를 제조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PP필름이 적용된 라미네이트 강판을 하는 회사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힌트를 드리고 그다음에 조금 이름 힌트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는 D로 시작한 세 글자의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무슨 뭐예요? 제가 네. 제가 일부러 이렇게 아닙니다. 네. 제가 이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회사에서 있는 소개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PVC 어디서 본 것 같긴 합니다. 합성 수지를 만든 플라스틱을 저희가 PVC판 관 같은 거를 네. 이제 PVC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 이제 합성 냉장고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은 네네네. 냉장고 같은 경우도 왜
플라스틱도 있고 스뎅도 있잖아요. 네, 스뎅이요.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도 강화 플라스틱이 색깔이 들어가 있는 것도 많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을 쓰는 PVC 그런 것도 이제 PVC라고 하는데 네네네. 엠보스가 뭐냐면은 이게 양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플라스틱인데 이 평평한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무늬를 엠보싱. 그렇죠. 엠보싱. 네네네. 역시 우리나라는 이렇게 콩글리시가 발달된 나라입니다. 그럼요. 언어의 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엠보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각이라고 합니다. 엠보스가 이제 찾아본 양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PP 필름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얇게 들어가는 그런 이제 색깔을 칠하는 필름 같은 걸 말씀드리면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 회사가 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선박하고 건축을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선박 같은 경우에도 내부에 이제 철제로 문을 만든다든지 네. 또 냉장고를 만든다든지 혹은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네. 우리가 이제 냉동 창고 같은 데 가면은 네. 이게 이제 단열재가 안에 이제 스티로폼이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이 방송에는 이제 여러분들께 처음 드린 얘기지만 이 시간대에는 네. 안 해본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냉동 창고나 또 이제 그런 이제 보온 창고 같은 데 들어보면 가운데에 이제 보온재가 스티로폼이 들어가 있고 그 외에 그 사이에 이제 옛날에는 그 유리가 들어가 성면이 들어가 있었는데 요즘 성면이 못 쓰게 돼 있죠. 밖에 이제 철판 같은 게 붙어 있습니다. 그 철판 같은 것도 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색깔이 들어간 그런 이제 필름이 붙어 있는 철판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도저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네네, 이름 힌트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두 글자를 뒤에 있는 두 글자를 보면은 네. 여러분들 종교적인 색채가 되게 강한 두 글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런 이제 이쪽 종교에서 본인들이 이제 부르는 노래 계열을 땡땡송이라고 하는 걸 제가 많이 듣기도 했고 네네네. 이걸 살짝 거꾸로 돌려주면은 우리 김도원 앵커님의 역할도 나오는 진행자라는 뜻의 역할이 나오니까 진행자분들 여러분 잘 아시는 땡땡 유재석, 땡땡 강호동 생각하시면 여러분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종목이고 도저히 모르겠다 나는 튀어보겠다 하시는 분들 재밌는 오답들 기다리고 있고 유튜브 댓글창에서도 네. 재밌는 오답이 아니라 사투리의 상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디비자, 디진다, 디빌레 이런 거 디데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밌는 오답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50분께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캐로 시작하는 네 글자였잖아요. 저희가 그저께였습니다. 아, 그저께요? 그때 제일 마음에 들었던 오답이 KCM이라고 제가 픽을 해드렸는데 꼭 그 뒤에가 비슷합니다. 컨시 컴브이라고 하죠. 네, 똑같습니다. 그 KCM이랑 뒤에가 똑같아요. 제가 힌트 많이 드렸습니다. ECM이 오지 않을까요? 아, ECM? 아니에요. 저희 D로 시작하는 세 글자의 종목이니까 저희가 여기 힌트를 많이 드리면 오히려 시청자님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데 잘 기억을 하셔가지고 D로 시작하는 세 가지 글자의 종목 잘 맞춰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D로 시작하는 세 글자 중에서 제일 어려운 종목, 한 종목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답과 오답 그리고 재미있는 문자들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자,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50분을 추첨해서 골수 에픽 3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화 상담 받으신 분들께는 치킨 교환권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또 이어서 또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또 두 번째 전화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인탑스고요. 네네. 37,000원에 10%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네. 예, 한번 그 26,000원대 들어갔다가 47,000원대 이렇게 수익을 하고서 눌리는 것도 다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다시 상승할 수 있나 해갖고. 아, 한번 수익을 내셨고 많이 내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지금 네. 오늘 마감가가 36,600원이라서 좀 아슬아슬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다시 상승 가능할지 한번 전문가님 전망 들어볼까요? 이 종목이 이제 개인들이 잘 이제 알기는 좀 어려운 종목인데 그래도 주식을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수익 한번 또 내고 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요즘 수익 좀 자주 보고 계시나 봐요, 그래도요. 예예.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휴대폰 셋도 하고 있는 회사고 최근에는 그 외에도 이제 진단 키트 관련해서 이제 SD 바이오 센서가 진단 키트 만드는데 거기에 이제 포밍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진단 키트를 보면은 그 안에 이제 플라스틱 소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같이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네. 이제 그건 알고 이제 아마 매수하셨을 것 같고. 보실 때 종목 보실 때 차트 같은 건 많이 보고 이제 매매를 하시는 편이세요?
예, 차트를 좀 많이 봐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 영역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고점 돌파인 상황이고 네. 오늘은 이제 21선에서 양봉이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이런 종목은 제 생각에는 일단은 첫째는 제일 좋은 게 한번 먹고 다시 들어가셨기 때문에 시청자님하고 예. 일단 궁합이 맞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네. 둘째는 지금 21선에서 오늘 중요한 양봉이 나와줬기 때문에 추세를 네. 계속할 수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도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신고가에 네. 들어간 종목은 이제 주식을 오래 하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신고가에 있는 종목은 최대한 늦게 팔고 신저가 종목은 최대한 빨리 팔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네. 중기 추세가 지금 상승 추세인 만큼 제 생각에 21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한번 롱텀으로 가져가 보셔도 좋겠다. 목표가를 예를 들어서 지금 36,000 원인데 뭐 4만 원대 팔겠다, 5만 원대 팔겠다 이렇게 가격을 정하지 마시고 추세를 정해서 네. 21선 깨질 때까지 한번 길게 가져가 보겠다라고 생각해서 가져가시면 조금 더 여유 있게 가져가시지 않을까. 10% 비중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 추가 상승 네. 가능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심하시고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21선 이탈하기 전까지 보유 가능하다라는 전략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두 분과 전화 상담 모두 마무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전화로 상담 받으신 분들께는 저희가 치킨 교환권 드리고 있으니까 02-3772-9444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자 골수의픽 퀴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D로 시작하는 총 세 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이제 오늘 유튜브 댓글에 좀 비속어 같은 오답을 시도해 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저희가 이름 힌트를 드리니까 이제서야 좀 감이 잡히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50분을 추첨해서 골수의픽 3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는 또 문자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자는 552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부산산업 매수가가 12만 3천 원의 비중 3%입니다. 가져가야 할까요? 아니면 정리하는 게 맞을까요? 라는 문자인데요. 이 종목이 시멘트 관련주인 것 같은데 추세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시멘트 관련해서 움직였기도 했고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옛날에 경협주 할 때 한번 크게 했던 종목인데 그 이후에 사실은 다음 모멘텀을 못 받고 계속 이제 조금 추세적으로 좀 하방을 좀 그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고 지금 보면 비중이 3%라는 점을 좀 주목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매매를 할 때 물론 자금에 따라서 매매 가져가셔야 되는 종목의 수가 다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한 7개에서 한 10개 정도 선, 10개, 11개 정도 선이 제일 적정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걸 보면 극단적이에요. 몰빵과 백화점. 둘 중에 하나가 되게 많으시거든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백화점이 되는 거고. 손실을 많이 봐서 여기에다가 하나 승부 봐가지고, 이제, 계좌를 복구하겠다 하신 분들은 이제 소위 말해서 몰빵 계좌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 생각엔 3%의 비중으로 이 정도 갖고 계신다고 하면은 아마 종목이 너무 많을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비중도 안 좋고 굳이 이런 종목들을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돈 벌려고 주식하는 건데 이 정도 비중으로 이 종목을 가져가기 좀 힘든 측면이 있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차트가 되게 그 제가 놓은 이제 지저분하게 그려놨는데 오늘 노트북을 새로 받았기 때문에 다 네. 지우지 못했습니다. 네. 이제 좀 내일은 다음 주 방송할 때 좀 지워서 말씀드릴 건데 네. 가까이만 볼게요. 가까이만 보면은 지금 보시면 계속 21선을 맞고 떨어지면서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종목을 빨리 못 잘라내면은 종목이 이제 끌려가게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지금은 종목을 끌고 갈겠지 끌려갈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비중도 얼마 안 되니까 정리하셔가지고 다른 종목도 좀 좋은 종목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로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종목은 비중도 적으신 만큼 과감하게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을 보는 게 낫겠다 하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964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화본 매수가 12,120원에 비중 20%입니다. 대응 방법 알려주세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한국화본 조선기자재주입니다. 오늘 마감은 1,85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조선주들 작년부터 굉장히 수주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종목도 좀 좋게 전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추세적으로 좀 이제 수주가 들어간다는 측면들도 긍정적인데 네. 사실 그런 거에 비해서 작년에도 수주가 많이 나온다, 해운이 좋다 했을 때
그 뉴스가 나온 이후부터는 종목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묘한 일입니다. 네. 그런데 그 전에는 사실 많이 올라갔다가 이제 올라가고 난 이후에 수주 얘기 나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통상은 먼저 정보를 알고 있거나 그런 분들이 미리 샀다가 뉴스가 나올 때쯤에는 정리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정말 매매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 것들 좀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카본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매수가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현재 주식 자체가 중요한 제가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이번 주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께 공부시켜드리려고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검은색 선 481선 인근의 자리를 잘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자리가 차트 한번 보시면은 그 자리에서 이 종목이 계속 양봉을 내주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장이 좀 밀렸을 때 한번 빠졌다가도 한번 빠졌다고도 이런 종목들 힘 있는 종목들은 바로 들어올리거든요. 이 종목도 바로 장기 추세는 복귀해주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 생각에는 매수가에서 한 13,000원쯤 되면 일부 정리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추세적으로 가져가 보셔도 지금 이제 작년이나 올해까지 조금 힘을 못 쓰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부터는 오히려 오늘 자리는 사볼 수도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좀 롱텀으로 가져가시는 물량과 단기적으로 정리하는 물량을 분할하셔가지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화분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오늘 상담은 이 종목에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한 시간만으로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골수의 관심 종목 채널 들어오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골수의 픽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자, 1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적중 골수의 픽. 오늘 퀴즈 정답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 궁금한데요. 오늘 정답은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요? 너무 뜬금없는 종목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네. 남들이 알 때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모를 때 샀다가 남들이 알 때 파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거는 남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남들이 네. 다 아는 종목들은 장중이나 또 장외나 방송에서 맨날 다루는 분들 같은 종목 하루에 세 번 나오고 이런 종목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은 나도 잘 모르고 남도 잘 모르는데 괜찮은 종목들을 모아가셔야 수익이 난다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네. 오늘의 종목 D, 네. C 네. 천천히 나오고 있습니다. M까지 나왔습니다. DCM이었습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사실 진짜 고수에픽 리뷰 확인해 볼 때 보면은 저희가 타점을 여기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체크해 볼 때 그때 이제 조용할 때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방송을 할 때 저는 제 목표는 개인 투자자한테 도움이 되는 방송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그 급등을 하는 종목들을 따라가는 종목들을 많이 추천을 해줘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내일이나 모레 보여주기 쉬운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사실은 방송하는 입장에서는 보여줄 수 있는 매매지 실제로 여러분의 도움이 되는 매매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오히려 잠잠하고 밑에서 반등 주고 이런 종목들을 가져가셔야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돈 버는 종목들은 눈에 잘 보이고 잘 움직이는 종목들이 아니고 폭풍이 불기 전에 있는 종목들이 정말 수익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아까 어제 계속 그리고 그저께 481선 말씀을 드리면서 중기 이평선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중기 이평선 121선 인근에서 계속 지지를 해주고 있는 종목이고 보시면 자 길게 끌어놓고 보면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다가 한번 급등 크게 주고 그다음에 급락을 주면서 지금은 조정 구간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한번 머리를 드는 구간이거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소비종 잡고 가셔도 빠른 매매, 단기 매매 측면에서도 한번 정도는 놀고 나올 수 있는 종목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네. 일단 그러면 목표가하고 손절가가 중요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매수가는 저희가 오늘
24,600원에 이제 종가 마감됐는데 네. 한 24,000원에서 25,000원 정도 구간이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목표가는 전고점인 건 제가 여러분들 매도하기 힘드시다는 말 많이 하시는데 전고점 인근에서는 일단 반전을 정도 정리하고 가시면 매매가 되게 쉬워져요. 일부 정리하고 나면은 되게 마음도 편해지고 가져가기가 오래 가져가기가 편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전고점 인근에서 일부 차익 실현을 하시자.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전고점 인근에 사시는 경우도 그렇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매매를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겠고 손절가는 2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조용하게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 DCM이었고요. 제시해드린 가격 전략들 잘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문자가 되게 많이 왔거든요. 문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좀 시장이 좋았다 보니까 어제 많이 까먹어서 속상했는데 오늘 장이 좋아서 80% 회복했네요. 매일같이 오늘 장만 같아라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이분은 오늘 벌써 80%를 회복했다고 하는데 너무 다행입니다. 그렇죠, 전문가님? 이런 장이 매일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좋을 때도 어려울 때를 생각하고 어려울 때도 좋을 때를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하다. 거한 4위라고 하죠. 네. 그런 이제 매매가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축하드리고 앞으로 더 상승 높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25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가 영재오빠 정답은 모르겠고 언제부터 이 시간에 방송했어요? 오전에 안 하시나요? 시간을 옮겼으면 말을 해줘야지 라면서 타방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지금부터 본방사수 하신다고 합니다. 오빠란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설레네요. 요즘은 그 나이를 먹었다고 느끼는 게 길 가다가 이제 네. 그 여자분들이 길을 물어볼 때 옛날에는 네. 저기요라고 물어보는데 오빠라고 안 하잖아요. 저기요라고 그쵸. 물어보는데 요즘은 아저씨 이렇게 물어보는 말이에요. 아저씨 말을 들으면은 네. 글쎄 가슴이 미어지고 이러는데 오랜만에 오빠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반드시 저희가 네. 연락드려가지고 종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남자분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오늘 뭐 저기 머리 자른 데는 심정의 변화가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은데요. 그때는 비수를 꼽는 단어가 나오는 걸 보니까 오늘 이제 방송 끝나고 이제 소주 한잔 하시면 혼술 하시면서 우는 게 아닌가. 아닙니다. 자, 즐거운 문자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6245번님은 추억의 이제 단어로 오답을 시도해 주셨는데 DMB라고 보내주셨어요. DMB 요즘 어리신 분들 알까요? DMB? DMB 모르시는 분들도 있죠. DMB도 있고 요즘 MP3 이런 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DMB 그렇습니다. 옛날에 TV 시청하기 위해서 핸드폰 같은데 이제 옛날에는 핸드폰에 저 DMB 칩이 아니라 이제 기계를 꼽아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안테나를 세워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안테나 세우고 네. 안테나 세워서 이제 그 딱 라디오나 이런 게 DMB가 잘 나온 자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찾아당겨야 된다고. 찾아당기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다가 테이프를 네. 딱 붙여놓고 벽에다가 이 안테나를 딱 붙여놔야 돼요. 그래서 라디오 찾을 때나 이럴 때 네. 그러고 이제 잘 안 나온다 그러면 안테나 끝에 침 좀 발라가지고 하면 또 잘 나오고 뭐 그랬습니다. 전문가시네요. 역시 다방면의 전문가, 조문가님. 예, 그럼요. 저희 만물박사라고 할 수 네, 있죠. 네, 만물박사. 그리고 오늘 또 저희 칭찬 문자가 하나 와가지고 읽어보자면 8772번님께서 도원앵커님 오후인데도 상큼하다라면서 칭찬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저 이런 문자 좋아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문자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이 끝난 다음에도 이렇게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싶은 분들은 고수의 관심 종목 채널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부터 오후 4시 방송 변경이 됐는데 이번 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자, 월화수에는 고수의 관심 종목, 그리고 내일이죠.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닥터스탁 시즌2로 인사드릴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